그래서 지금 파주랑 연천의 시민들은 지금 길거리에서 총을 들고 다니는 군인들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지자체에서 아마 감시단을 만들어서 대북 전단을 살포 못하게 지금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진짜 전쟁이 날까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대에 보는 어머니들이 걱정된다는 얘기가 커뮤니티에 막 쏟아지고 있고요. 지상파 언론 방송에서도 지금 전쟁 얘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72시간이냐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주제였잖아요. 지금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누가 대통령이죠? 세 명 다 대통령입니까? 이 실체가 매일마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위기에 봉착한 윤석열 일당이, 윤건희 일당이 무인기 세 대만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CCTV가 중국산이라고 철거했는데 그걸 뭐 100대씩 나눠서 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 어느 순간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서 국지전을 일으키고 계엄령을 내려서 다시금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이 짓이 당장에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일촉즉발로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불꽃이 튀기만 하면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국민주권당은 72시간을 내걸고 이 자리에 섰고요. 최대한 많이 알려서 다른 정당들도 다른 단체들도 함께 빨리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이제 제안도 드립니다. 이미 어제도 많은 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온 나라가 지금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주권당도 함께 또 하고 더 하기 위해서 72시간 긴급 정당 연설회를 개최하게 됐음을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직장 이제 일과 시간 중이다 보니까 우리 당원분들이 많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홍태영 당원님 비롯해서 우리 박준희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예, 정당 연설회를 지금 이제 개최해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준희 상임위원장의 정당 연설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네, 홍태영 당원님께서 한 말씀 간단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이크를 박준희 상임위원장이 넘기겠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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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박준우입니다. 10월 예, 이제 중순이 돼가고 있는데, 중순인데, 오늘은 약간 더운 감이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아주 정면에 전쟁기념관이 있는데요. 전쟁기념관 벽에 태극기와 성조기 커다랗게 내걸려 있고요. 음향 시스템 점검도 하고 의자도 깔고 그 이미 큰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예, 전쟁기념관 앞입니다. 앞 광장에 엄청난 큰 행사장 무대가 세팅이 됐습니다. 아마 장진호 전투 글쎄요 50년이었으니까 올해가 그러면 한 74년 되나요?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장진호 전투가 있었던 거는 11월쯤 되는 걸로 아는데 뭐 어떤 좀 사정이 있는지 지금 아마 한미 간에 공동으로 이 장진호 전투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장진호 전투가 아마 흥남에서 미군이 쫓겨나듯이 그런 후퇴한 그런 전투였고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뭐 북한군, 중국군 이게 뭐 양쪽에서 말하는 거는 다 차이가 있는데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 또 한국군, 미군 모두 다 엄청난 희생을 했던 예, 희생을 당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런 전쟁이 불과 74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런 74년 전에 전쟁을 기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의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국민주권당에서 72시간 만 3일 정도의 긴급 정당 연설회를 하면서 이 자리를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향해서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인기 발표가 나고 북한에서도 연이어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고 한국 군대가 보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이런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북에 대해서 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말이 오가는 사실상의 전투가 말로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인기가 직접 날아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지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단순히 말이 아니라 진짜로 총과 포탄이 오가는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 위기, 비상한 이 위기 상황을 일단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주권당은 나왔습니다. 금요일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고요. 또 주말에는 전국에서 촛불 시민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도 지금 다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조마조마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을 안고 하루하루 꼽으면서 토요일을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토요일에 전국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더 강력한 경고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 정권이 끝장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순순히 손들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 어떤 다른 도발도 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들이 틀어막아버릴 것입니다. 그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이자 연장으로서 국민주권당도 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렇게 정당 연설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랐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요. 아주 강력한 오조로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정권의 종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실제로 이 한국 남쪽에서 무인기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것을 당연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나 국민들도 그렇고요. 많은 정당 단체들도 이제는 아, 이 정권이 보냈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정말로 보내지 않은 거라면은 부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도 북한을 향해서도 증거 내놓으라 함께 조사해보자 확인해보자 오히려 이렇게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북한에 경고를 하고 있고 정권 종말 이런 강력한 언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지금 남쪽에서 이 무인기를 북으로 평양으로 날려보낸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그런 의심을 해소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앞서 사회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이 무인기 접경지에서 평양까지 날리려면 150km라고 합니다. 왕복으로 하면 300km 이상일 텐데 이렇게 이런 무인기를 민간에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세 차례나 왔다는 건데 휴전선 일대를 늘 감시하고 있는 주한미군 또 한국군의 정찰 자산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식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북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로서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아 정말로 이 정권이 북한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세게 나오면 잘 됐구나. 그래 한번 세게 서로 나가다가 붙어보자 이런 심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바로 그런 의심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가 이 정부가 실제로 전쟁 어떤 국지전을
꿈꾸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윤석열 탄핵 찬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숱한 여론조사기관들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는 20%를 허물고 10%대 지지율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탄핵 찬반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연하죠. 이건 예상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62%, 62점 몇, 훌쩍 60몇 프로를 넘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 30몇 프로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라는 주권자의 나라 아닙니까?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그 모든 권력을 행사해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또 그 주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그동안 보면서 다 예측했듯이 탄핵에 대한 의사를 물었을 때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3분의 2가 이 정권을 불신하고 불신할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을 끝을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임기가 아직 절반에도 조금 못 미쳐 이제 절반 했는데 그런 정권이지만 끝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종합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여론조사로 해서 수치가 나왔으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객관적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여론조사하지 않더라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이 정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 있죠. 그래도 문재인 때보다 나았다. 이재명이면 더 잘할 것 같냐. 아니 그게 뭡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누구하고 비교해서 뽑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저는 이미 90% 이상 우리 국민들이 다른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면 90% 이상 이 정권, 이 대통령, 이 대통령실에 있는 집단, 이 윤건희 일당을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빨리 이 정권, 이 부끄럽고 국민들의 존엄을 짓밟고 자존심을 완전히 산산히 깨버리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권 위기를 돌파해보자고 남북 대결 그걸 넘어서서 실질적인 충돌까지로 나가려고 하는 이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더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금 명태균의 폭로가 계속되고 지금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뭐라고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김건희와 예, 주고받은 카톡을 깠는데 대통령실이 해명이라고 내놨다가 오히려 더 거센 반발만 사고 있고 완전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냥 우리도 웃고 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조금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국정수행에 대해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신경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타개할지 맨날 그 궁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하고 맨날 그 모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명할지 어떻게 이 상황 타개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구설수에 휘말려서 제대로 국정운영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왜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윤석열과 김건희가 모의하는 가운데 사실 출로가 없죠. 명태균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그것도 안 되고 압수수색 했어도 당장 뭐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출로가 없으니 윤석열 김건희는 어쩌면 잘 됐다 그래 북한이 무인계 반발도 했겠다 세게 나가보자 그러다 한번 붙으면 나쁠 거 없다 계엄 때리고 뭐 국지전에서
충돌 좀 생기고 희생 생긴들 자기 정권 지키면 된다 이런 심보 아닙니까? 그렇게 모의하지 말란 법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2년 반을 봤습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단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기질, 성품, 성격 모든 걸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됐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소위 윤건희 일당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한남동 라인이니 십상신이 이런 자들이 지금 다 한결같이 이 정권을 어떻게 지킬 건가 뭐라도 한번 뒤엎을 전국을 뒤엎을 수 있는 것만 걸려봐라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보자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기 위해 이 정권을 끝을 내야 합니다. 윤석열한테 당장의 전쟁을 조금도 시도할 수 없게끔 국민들이 거세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무인기 사태의 진상 밝히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대북전단 그동안 봐줬던 것도 이제는 완전히 틀어막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김용현 같은 작자들 그리고 소위 충안파로 알려진 군 수뇌부들 군의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을 경질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적인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군의 지도 사령관들의 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자기의 명주를 조금이라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에 의해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는 그 운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 국민주권당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여기에 모든 우리의 힘을 쏟아서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윤석열을 하루빨리 이 정권을 끝장내는 것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저녁 그리고 또 내일 모레까지요 저녁 6시 반에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여기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 연설회가 열립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촛불, 탄핵의 촛불을 들고 이 정권이 도저히 전쟁을 도모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으로 틀어막읍시다. 모입시다. 국민들이 모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정권 이겨내고 또 이 정권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일 저녁 6시 반 목요일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6시 반 많이 모여주십시오. 함께 초를 들고 전쟁을 막는 평화를 지키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이제 제 연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